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북 제재와 선제 타격, 전작권 전환 등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혔다. 윤 후보는 2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에게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. 이 후보는 사실상 종전 상태가 맞는데 법률상으로는 정전 상태라며 정전이라 정전 관리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. 윤 후보는 이에 우리가 6.25 전쟁을 했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40개 사단이 대치하고 있고 수천 문의 방사포, 장사정포, 미사일 기지가 구축돼 있다며 이 상황을 사실상 종전이라고 보면 큰 시각 차이다. 이 상태를 종전이라 우기면 전쟁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.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을 보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 어떻게든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보여서 안타깝다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쟁에서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 평화라고 반박했다. 또 윤 후보의 앞선 선제타격 발언을 겨냥해 선제타격해서 도발하고 이러면 안 된다. 국가 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한다고 꼬집었다. 윤 후보는 북한핵 인정해 주자, 비핵화 갈 거 뭐 있나, 삼축 체제 필요 없다, 스냅백이라고 해서 먼저 제재를 풀어주고 나중에 핵 고도화하면 그때 제재를 하자, 전작권 회수의 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것들을 전 하나의 생각으로 보고 있다며 결국 친중 친북 반미라는 이념적 지향에 서 있는 것이다. 국가의 안보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전쟁 억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맞섰다. 이 후보는 명색이 법률가인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고 쏘아붙였다. 그러면서 첫째 북핵 인정하자고 한 적 없다. 두 번째 삼축 체제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 없다. 세 번째 전작권 회수를 빨리 해야 한다고 했지 조건이 필요 없다고 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. 윤 후보는 삼축을 부정한다는 건 지금 선제 타격이란 삼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라며 스냅백은 제재를 풀었다가 나중에 다시 제재하려면 유엔의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겠나라고 다시 반박했다. 또 전작권에 조건 붙일 게 뭐 있냐고 한 건 지난해 12월 30일 언론협회 토론회에서 얘기한 게 보도됐다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.